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불확실하면서 뭐 구조 개편이라든지 또는 이제 지배구조 개편 이슈 또는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종목군들이 많이들 움직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구조 개편 관련해 가지고 그룹 승계 관련된 부분도 하나의 주가의 호재로 또 작용할 때가 많은데요.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2021년도 11월 달에 우리가 이 다우데이터라는 기업의 최대 주주가 된 임원이 자, 다우 큐온 그룹의 경영 승계가 마무리 국면이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얼굴이 이제 김익래 회장이고 오른쪽 하단에 앳돼 보이는 사람이 김민준 씨인데 현재 이제 큐옴 인베스트먼트 대표죠. 대표고요. 이 본인의 이제 아들에게 이제 경영 승계에 대한 마무리 국면이었다. 뭐 그런 뉴스예요. 우리가 이 임원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다우키움 그룹에 대한 지배 구조들을 보면 자, 이 김동준 씨 아까 전에 봤던 그 앳된 얼굴 김동준 씨가 현재 이 임원이를 33.13%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임원이가 현재 다우 데이터를 또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우 큐온 그룹의 김익래 씨가 밑에 이 다우 데이터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 다우 데이터가 다우 기술을 지배하고 있고요. 그 밑에 사람인 HR. 자, 취업 사이트로 유명한 업체죠. 자, 그리고 키움 증권. 우리나라에서 또 HTS 50% 이상이 또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한국 정보 인증. 자, 인증 정보 관련해 가지고 또 관리를 하는 기업이고 키다리 스튜디오 뭐 최근에 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다 그죠? 그러면서 지금 뭐 VFX라든지 또는 지금 컨텐츠 미디어 컨텐츠 제작 관련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미래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도 이 다우 큐온 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기도 하고요. 이 미래 테크놀로지는 우리가 또 OTP 은행 갈때또 인터넷 뱅킹 할때 필요한 그 OTP를 또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하죠. 이렇게 계열사가 상당 부분 많이 있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지주사가 바로 이 다우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카카오 그룹을 예를 들어서 보면 이 카카오 그룹이 커지면서 카카오라는 회사가 커지면서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이런 여러 가지의 계열사들이 분할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머니가 그룹 승계 구조가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우데이터에 대한 지배를 하기 위해서 임원이와 그리고 이제 김익래 회장에 대한 지분이 들어와 있다면 결국 이 다우 데이터가 커져야지만 그 밑에 있는 계열사들이 상당 부분 상장일 뛰어들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다우 데이터에 대한 재평가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이 다우 데이터를 또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현재 이제 신고가까지 가는 흐름이 나타났고 추가적인 신고가도 저는 가능할 거로 봐요. 계속적인 이슈는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영풍 그룹인데요. 뉴스로 보면 이제 장시내와 최씨내가 지분 구조가 붙었다. 그리고 고려아연에 대한 지분 경쟁이 격화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최씨네가 뭐범 LG가 등 대기업 사모펀드까지 이제 참전을 시켜서 우호 지분을 늘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제 이 이슈가 지금 당장 되는 이슈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작년이죠.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이 고려아연 관련해 가지고 계열사 분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이 영풍그룹이 3세 경영까지 지금 내려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 때부터 함께 동업으로 회사를 시작을 했다가 지금 그 아들 현재는 이제 그 아들까지 내려오면서 자손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재계에 대한 인맥도 상당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영풍그룹은 전기전자계열을 담당하는 회사였고 그리고 이제 고려아연그룹은 이제 비금속계열을 이제 담당하는 회사였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고려아연에 대한 지분도 이 영풍그룹이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씨네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세 경력까지 내려오면 아들들한테 한 자리씩 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 고래인을 분할하려고 하니 지분이 영풍그룹에 더 많고, 그렇다 보니까 쉽게 분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려인에 대한 저는 이제 경영 분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분 경쟁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그걸 이제 작년부터 말씀을 드려왔던 거였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돼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부가적으로 붙는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이제 고려인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고려인 주가가 이미 신고가를 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또 가격도 비쌉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돈이 필요로 한데, 그 정도 돈을 투자해서 지금 지분 경쟁을 저는 뛰어들기는 조금 힘들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틈새를 좀 노릴 필요가 있는데, 그 틈새로 보이는 곳이 바로 영풍정밀이라는 거죠. 자, 이 장신에서 이 영풍정밀이라는 회사에 대한 가치는 유일하게 우리가 이제 고려아연과 영풍그룹을 총 틀어서 유일하게 최신애가 지분이 더 높은 곳이 바로 영풍정밀입니다. 최신애가 지분이 약 3% 정도 좀 더 높게 형성되는데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하면 저는 오히려 장씨 쪽에서 이 영풍정밀에 대한 지분 매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또 영풍정밀을 저희가 이제 만원대 10월 6일 날 만원대부터 현재 이제 16,350원까지 올라갈 때마다 제가 방송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그리고 실제로 주식창에서도 이런 종목에 대한 소개까지도 해드렸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개별적인 이슈가 돌고 있는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들이 많은데요. 오늘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기업 한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효성그룹이 있어요. 효성그룹이. 효성그룹에 대한 지배구조를 보면, 왼쪽이 이제 효성첨단 소재입니다.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효성과 그 밑에 조현상 씨라고 있어요. 조현상, 조성래 씨가 있는데, 조현상 씨 같은 경우에는 효성그룹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명예회장이 바로 이 조성래 씨를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 이제 효성중공업을 보시면, 자, 조성래 씨는 이제 아까 전에 아버지라 했다, 그죠? 아버지. 그 밑에 조현준 씨가 현재 효성회장입니다. 자, 5.8%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조현상 씨의 셋째 아들, 그의 동생이 되죠. 부회장입니다. 자, 부회장인데 지금 현재 지분이 4.88%입니다. 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회장과 부회장에 대한 지분이 1% 정도 차이가 나 있는 상황이고, 명예회장인 아버지가 지금 현재 10.39% 최대 주주에 대한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에 대한 지분을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회장직이 바뀔 수 있는, 그러니까 최대주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효성 같은 지우사 같은 경우에도 조현준 씨가 현재 21.9%, 그 밑에 이제 조현상 씨가 21.4%로 지분 차이 약 0.52% 정도 지분 차이가 나 있고, 조성래 씨가 지금 현재 9.76%를 보유하고 있고, 송강자 씨가 0.48%거든요. 그럼 이 지분이 만약에 동생한테 간다면, 또 이 최대주주에 대한 자리, 조현준 씨가 보유하고 있는 자리가 조금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죠. 마찬가지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현준 씨와 조현상 씨가 각각 8.76, 거의 7.32%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불확실성적인 부분 자체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이제 조성래 씨 아버지에 대한 지분을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체제주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효성그룹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 이제 2012년도와 2015년도에도 이 효성그룹이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한번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이제 2022년도에도 다시 한번 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좀 있다고 보고,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겠고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한진그룹이
경영권 분쟁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단기간에 두 배까지 오르는 모습들도 나타났었어요. 뭐 대표적인 기업으로 오늘 이제 효성을 소개해 드렸던 거지만 앞서서 우리가 다우데이터라든지 또는 영풍정밀 그리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이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영풍정밀뿐만이 아니라 영풍그룹 내에서도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 지주사도 있고 좀 더 봐야 되는 계열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를 하시면서 저하고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유튜브와 그리고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좋은 기업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매일경제TV에서도 수익률은 제가 1등이었고 마찬가지로 서울경제TV, 뭐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수익률은 항상 여러분들과 좋은 추억을 남겼었는데요. 현재 한국경제TV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